그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참으로 너무나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많이 제한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구미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혹 부족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년 한 해는 더욱 주님 안에서 분발해서 많은 열매를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또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또 우리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추운 날씨 속에 혹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심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형제님들부터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합천교회 주일 설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 마지막 말과 설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미교회에서 5년 동안의 그 생활을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구미에서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그 유대 율법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처럼 천국까지 천국의 모습까지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눈의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는 간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었던 육신의 질병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5절에도 9절에도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구해봤지만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나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요.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어떤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감기 정도로 여기고요. 그리고 경각심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겠죠. 또 자기 죄의 심각성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도 적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도 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 죄가 큰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받는 사랑도 감사함도 적을 수밖에 없다. 또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관점도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함도 적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그 관점의 차이는 결국은 그 사람의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대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였고, 모든 은혜라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해 오셨죠. 넘치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어떤 제목들이 있었는지 간증을 나누는 그런 구역 모임들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사함이라는 그 부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과 거의 사함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은 98%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을 구분하는 것은 2% 차이 때문에, 그 2% 차이 때문에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죠.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이. 자, 그런 것처럼 속죄와 영원한 속죄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과 거의 사함받는 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받은 넘치는 은혜였죠. 성경 속에는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먼저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고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받아야 돼요.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라는 분이 그랬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또 신약시대 때는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고린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매를 맞아가면서 춥고 배고프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수고를 넘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는 우리의 합당한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작게,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헛되이란 말이 텅 빈, 공허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상태, 그것을 바로 헛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굳어지게 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너희가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왜 위험하냐. 첫 번째 이유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시작할 때 서두의 인사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은혜와 평강.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이제 구미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님들 참 봉사를 잘 하시거든요. 학예 수양회 때도 이제 설치 봉사 가보면 우리 형제님들 그 일하시는 게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봉사를 순식간에 해치우거든요. 물론 그 봉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진 않지만 정말 일을 잘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흔히 이제 하는 칭찬이 뭐냐면 일머리가 있다. 일머리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일머리가 있다는 뜻은 결국은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순서가 막 엉키잖아요. 그럼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있다.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순서예요. 평강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내가 거할 때 평강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별것 아닌 문제로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 문제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문제보다 크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정말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예.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뜻은 참된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12장 5,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일시적인 어떤 달콤함,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은 자, 자기 식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육신의 요구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약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경마든 무엇인가에 아주 심각한 수준에 중독돼 있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냐, 다른 데 빠져서 사냐,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서 사는 이유는 에서와 같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육신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교회를 대적하고 이간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연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예. 얀네와 얀브레. 얀브레라는 말 뜻이요, 대적자, 배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 직전에 바로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행한 그 이적을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런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어요. 얀네와 얀브레. 성경은 이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말 뜻은 맞서서 겨룬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할 때의 원수 적자를 씁니다. 맞서서 겨루는 상태. 그리고 이간이란 말은 떼놓을 이자의 틈 간자거든요. 둘 사이를 헐뜯어서 서로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이간이에요. 대적과 이간. 자,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대적자들이 많았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대적자였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바울이 왜 대적자였냐? 그 이유는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얼마든지 교회와 일꾼들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대적자였음을 고백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눈치가 빠른 게 잘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눈치만 빠른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교회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부지 같은 나도 기다려주세요. 예, 바울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나도 내가 혹시 교회의 대적자가 아닌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바울을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고 이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충성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땅히,
1절에 마땅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충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야 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그렇게 실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죠.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막 파가 갈라졌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막 분열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또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직분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태만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갖고 내년에도 새롭게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거든요. 일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항상 걸리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족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아서 갖고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가 많다고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은 거죠. 또 풍성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고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겁니다. 또 풍족한 중에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은 궁핍한 중에 헌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고 주저앉거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침륜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충성스럽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정체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지역 또 내가 같은 직장 또 같은 직분 같은 봉사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형식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면
형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교인의 종류가 있답니다. 감투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예. 이게 감투교인이에요.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 예. 인력거 교인.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대며 잘 빠지는 교인.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그리고 벙어리 교인.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 그리고 시험 채점관 교인도 있습니다. 설교 비평과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 그리고 유람성 교인. 이교회 조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리고 광고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 예배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조는 교인. 예, 묵상 교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 예, 국회의원 교인. 그 다음에 가시 교인. 교회에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장례위원 교인.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 이런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감투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형식적인 신앙이죠.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올해 봉사하시다가 내년에 이제 봉사가 바뀌신 분들이나 봉사를 안 하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결코 좌천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 생활할 때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승급, 진급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진급이 안 되거나 또는 연봉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이제 안 좋게 생각하죠. 좌천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맡게 된 그 직분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됐든지 간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서신서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경험담처럼 우리에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 속에 담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감사의 비밀.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받도록 이끌어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예, 내년 한 해는 말씀 생활을 더 성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예, 이 말씀들을 항상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회별, 부세별, 구역별. 우리 모임 때마다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언제까지 핑계를 계속 대실 겁니까?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할 때 발생하거든요. 사랑이 부족할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온 몸을 바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 향해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오래 참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육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즉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 육신은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마귀는 계속 충동질을 해요. 너를 힘들게 한 그 형제 자매, 너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너도 미워해. 너도 문제 삼아라. 마귀는 계속 충동질합니다. 예? 우리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가르치셨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게 꼭 490번일까요?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끝까지 용서해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는 생활을 습관화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형제 자매 앞에서 내가 그 자매는 용서 못해. 그 형제는 용서 못해. 그런 표현이 맞지 않겠죠. 우리도 용서 못할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왜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 못한다고 할까? 맞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신앙생활을 해라.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마음에 내가 아직도 품고 있다면 진정으로 용서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자유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내 양심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분에게 항상 매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을 대할 때.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양심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린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현재의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했으면 마음 중심으로부터도 남겨두시면 안 돼요. 진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요셉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분이죠. 자신을 판 그 형들.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무려 13년. 자기 인생의 상당히 긴 시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형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과 또 오해와 미움을 받아가면서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형이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예수님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고 특히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이 많았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갔거든요. 자기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계속 고난을 통해 배워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궁휼히 여김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궁휼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8절에도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궁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궁휼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게 궁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궁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 궁휼이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먼저 궁휼이 여기는 사람이 돼요. 형제 자매들을 궁휼이 여깁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궁휼이 여김을 받아요. 그분은 또. 먼저 궁휼이 여겼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의 그 마음이 바로 궁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링컨은 항상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흑인들 막 상품처럼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저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을까? 늘 그걸 고민했대요. 링컨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이제 긍휼의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돼서 결국은 링컨은
그 혼란한 시대에 미국을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은 서로 섬깁니다. 섬겨요. 섬김의 정확한 의미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수고와 희생. 마가복음 10장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거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에도 보면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디오드레베. 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예, 이 교회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형제 자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원인이 뭐였냐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그거다. 너희들 어머니를 봐라.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쪽 오른쪽에 앉을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냐. 그걸 질문했잖아 예수님한테. 자,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대표적인 섬김의 모델이죠. 바울 사도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분입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던 그 희생과 수고가 사실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표현이 뭐냐?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찾고 그 위치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섬김이다. 예. 그래서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높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섬김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요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편 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고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 결박은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요즘 이 교회 안에 어떤 민주주의나 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상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손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손대접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예. 말씀을 높이는 거죠. 예. 그런데 마치 그것이 뭐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섬김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그리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란 뜻이죠. 자, 그래서 그냥 식사 한 끼 때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군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수고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섬김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성도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섬김의 자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예. 어떤 섬김이 잘하는 섬김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냉랭한 마음, 또 형식적인 마음을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섬김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는 것처럼 마음과 심령으로 섬겨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섬김은 형식적인 섬김으로 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 불신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라고 여긴다면 마음을 다해서 심령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섬김의 자세는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렇죠? 종이 할 일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섬김도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내 신앙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래서 이 손 대접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 이제 구미교회 안에도 보면은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는 거, 성도들 손 대접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구미교회에 와서 보고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주어진 자신의 어떤 분량의 범위 내에서 섬기려고 하시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좋은 방법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은 헬라어로 필록세니아스라는 단어인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또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이라는 원어의 뜻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잊지 말라는 이 의미는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정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손님 대접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모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잘 최대한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을 최대한 모으셔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 예. 내가 평소에 시간과 물질을 잘 모아둔다면 이걸 통해서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순종의 모습은 최선의 순종을 원하시겠죠. 그 최선의 순종의 방법이 뭐냐?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이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거든요. 모이는 걸 잘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같이 떡을 떼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의 역사가 정말 활발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 전도가 활발히 되고 있다. 그 비결을 잘 조사해 보면 일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또 반대로 전도가 잘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입니다. 하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한 마음이 정말 중요했어요. 한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동일한 보조로. 전도인과 동일한 보조로.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2인 삼각 해보셨죠? 2인 삼각 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예,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엇박자 나죠? 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박자가 중요해요. 자,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한 보조가 중요합니다. 예, 앞에 있는 전도인과 동일한 보조. 예, 우리 구역장님과 동일한 보조. 우리 식구들과 동일한 보조. 이렇게 가야 돼요. 동일한 보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와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는 비결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말, 예,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합할 수 있고요. 동일한 보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피를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구미교회의 지체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와 동일한 스텝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특히 담임 목사님과 목회 방향을 같이 하고 따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삶을 일단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이 있을 때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 완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같은 목소리. 또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온전히 합하는 방법이죠.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한 목소리였어요. 한 목소리.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들이 무기가 화려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어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한 목소리였어요. 한 목소리.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엿새 동안은 성 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라고 그랬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예,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이제 자기 소리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말란 뜻이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깎아내려야 자기가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신앙의 연수가 우리는 더해갈수록 더더 예, 겸손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해도 때로는 남이 몰라줘도 예, 주님께서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자기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타인에게도. 전도하는 인생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 여기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지금 이스라엘 본국의 한 800만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600만, 본국이 600만, 나머지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이 1200만 가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남은 자는 결국 본국이 아닌 타국 땅에 사는 유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1,200만 명가량 되는 그 유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슬과 같다고 그랬죠? 이슬.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유태인들 어떻게 사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곧 당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마치 수풀의 사자처럼,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산다. 그리고 그들을 이길 자가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자, 이것을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슬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태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한없이 받았던 유태인들이 이슬이었다면, 이슬과 같은 존재였다면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슬 같은 거예요.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죠. 바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거든요.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산다, 전도하는 인생을 산다 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그 사자처럼 정말 용맹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내년 한 해 담대하게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고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결국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니라. 예.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자, 명예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돼보고 싶고 대통령도 돼보고 싶고 또 가수들은 정상에 한번 올라보고 싶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기나 명예에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도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살아야 돼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전도서 7장 1절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 그게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 이 세상 물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예스러운 이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교회, 그리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서로에게 명예가 되는 거죠. 어떤 전도인이 오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또 전도인 입장에서는 교회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전도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전도인. 교회에게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 인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기억을 남기는 전도인이 돼야 돼요. 예. 전도인은 교회에게. 예. 그게 서로에 대한 명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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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만 예, 가지고 갑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1월 1일부로 광주 성종교회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미에서는 3시간가량 걸리는 아주 먼 지역으로 가고 또 경상도 지역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전라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성종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22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1장 22절입니다. 2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예.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냐?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자기 위치를 말합니다. 자기 위치 지키는 거. 그리고 자색옷은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보통 이제 임금들이 옛날에 조선시대나 옛날에 이제 임금들이 입었던 그 왕복 중에 또 이제 고관 대작들이 입었던 그 옷을 보면은 자색옷이 있잖아요. 자색옷. 이 자색옷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나타내거든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서로에게 또 명예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떤 형제 자매님에 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제가 구미께 전화해서 잘 살고 계시냐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이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 전 의사님이 광주 성종교회 가셨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신다고. 예.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되겠죠. 서로에게. 예. 그게 서로에게 명예가 되는 거거든요. 예.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예,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예.
우리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때론 힘들 수도 있고, 예? 교회에서 어떤 진행되는 일 가운데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은 지금 옆에 앉아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예, 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예, 이분이 잘 살고 계시든 못 살고 계시든 예,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좀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덕담 한마디 해드릴까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주님 오시는 날 나와 그 형제 자매의 현재 관계와 상관없이 그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날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예, 나에게 영원한 자랑과 상급과 면류관이세요. 그럼 우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끝이 좋았죠. 하나같이 다 끝이 좋았던 사람들만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끝이 좋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예. 또 주님 오시는 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만나야 되겠죠.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점점 좋아져야 되고 주님 오실 때 그때가 피크입니다. 크라이막스예요. 그때 정말 잘 사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동안에 구미교회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많이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사시다가 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현재의 나의 상황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 구미 지역에 아직도 42만이라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미교회가 우리 박정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구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